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물고기를 먹는 뱀이 있는데요,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임시사육장이고요, 나중에 유리사육장이 오면 우리 가골개코랑 같이 꾸며줄 예정인데요, 이 친구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짜잔. 자, 어떻게 보면은 그냥 뱀이에요. 이름은 바로 리본스네이크라고 하고요, 머리는 대충 이런 식으로 작게 생겼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친구가 오늘 먹이를 먹을 건데 이 두 마리를 한번 줘볼 겁니다. 자, 해서 넣어놓으면 이 친구가 과연 먹을까요? 오, 나왔어. 와. 자,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흥분을 했어요. 지금 매우 흥분을 해가지고. 아이고. 자, 제발 좀 먹어줘. 자, 우선은 뚜껑 좀 닫아 놓을게요. 이 친구가 자꾸 나오니까. 이렇게 해놓고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행동을 할지. 자, 이 친구들은요 수명이 10에서 20년으로 굉장히 길고요,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를 많이 주시면 되는데요, 제가 어제 밥을 먹였기 때문에 지금 먹을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가려고만 하네요. 그리고 보통 뱀은요 야행성인데요, 이 리본 스네이크는 주행성입니다. 생김새를 잘 보시면 굉장히 귀여워요. 얇고 길죠. 보통 물뱀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독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사육할 때는 꼭 우리 열대어나 뭐 구피 이런 거 있죠, 구피,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버들치, 뭐 송사리 이런 거를 잡거나 사서 먹이시면 됩니다. 그리고요 미꾸라지도 굉장히 잘 먹는데요, 미꾸라지. 자, 우선은 이렇게 해주니까 잘 안 먹는데요, 한 마리를 빼서 한번 줘볼까요? 자, 한 마리를 이렇게 줬는데 좀 보고 먹어줬으면 좋겠는데. 오오오, 뭐야. 오, 쳐다봤어요. 오, 우와. 와, 여러분 보셨어요? 와, 물 안에 있을 때는 모르더니 뺏어 주니까 바로 잡아먹네요. 오, 대박. 아, 이게 뭔가 이게 매력이 있네요. 이게 아, 쥐를 안 먹어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, 물고기는 이제 마트에서도 많이 팔잖아요, 구피랑 이런 거. 와, 근데 지금 먹는 거 보세요. 오, 우와. 오, 신기하네요. 와, 우리 뱀 먹방 한번 보고요. 자, 사육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이게 먹기가 좀 힘든가 봐요. 이렇게 막 다른 뱀처럼 이렇게 아가미가 입 부분이 많이 안 벌어지네요. 거꾸로 먹어서 그런가 보다, 가시 때문에. 뭐지? 이 친구가 지금 먹다가 뱉었습니다. 뭐지? 자, 우선은 피딩 실패인가요? 이렇게 되면 설마 다시 먹나요? 자,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물뱀이기 때문에 큰 사육장에 유목과 덩쿨, 이런 유목과 덩쿨을 넣어주고요,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보관하는 거죠. 그래서 구피 같은 거를 입양을 하셔서 그거를 먹이로 키우신 다음에 일주일에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마리 정도씩 2일에 한 번꼴로 먹이를 주시면 되고요. 이 친구들은 핸들링을 하기 굉장히 쉽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, 그리고 먹이가 물고기이기 때문에 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리본 스네이크를 입양을 하셔서 기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. 네, 내일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